절의 고도 유배의 땅. 이제는 천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제주. 예나 지금이나 땅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 그 경계에는 포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마을의 옛 포구에는 제주 사람들의 독특한 삶의 흔적과 파도를 이겨내는 지혜가 남아 있습니다. 바다와 무태 경계인 포구에서 제주의 어제와 오늘이 담긴 삶의 풍경을 만나봅니다. 제주에서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하는 길목, 성산포의 아침은 활기찹니다. 새벽 6시경이면 성산포항은 제주산 은갈치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밤새 출항을 나갔던 배들이 속속 들어오며 성산포의 아침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먼 바다에서 며칠씩 잡아 배에서 급속 냉동시킨 것보다는 전날 저녁부터 밤새워 잡은 은갈치를 출고로 쳐줍니다. 조업을 마치고 들어온 순서대로 경매와 판매가 이루어지고 제주산 은갈치는 전국 각지로 보내집니다. 원래 성산포항 일대는 섬이었습니다. 바다에 모래가 쌓이면서 사주가 본섬과 이어졌습니다. 이 사주는 방파제 구실을 하며 천연의 피난항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 이게 태풍 오면은 태풍이 크게 올 때는 이 파도가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이게 큰 파도가.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육지로 들려 쌓였는데도 이쪽으로 파도가 엄청나게 밀려와. 그러니까 저 밖에는 도저히 배를 밀 수가 없어요. 저 밖에 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태풍이 불면 무조건 일로 다 대피해야 돼, 일로. 작은 배들은, 큰 배들은 다 성산항으로 가고. 거센 바람과 파도를 몰아 태풍이 제주 섬으로 다가옵니다. 바람은 포구 사람들의 삶을 좌우합니다. 어떤 바람은 불면 물살이 거세지고 또 어떤 바람은 바닷길을 열어줍니다. 포구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에게 바람은 생존을 위해 맞서 싸워야 하는 숙명 같은 존재입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바다는 풍랑이 거세서 어떤 시설물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화산섬인 제주의 해안은 단조롭고 암초가 많아 배가 정박할 만한 포구를 확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포구는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사람들은 자연지형물을 이용해 포구를 만들었습니다. 제주의 포구는 태풍이 길목이고 거센 파도를 막아내야 되는 아주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포구를 만들 때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포구를 만드는 자연적인 조건을 이렇게 우선 봅니다. 좀 제주도 말로 얘기하면 움탕게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형을 찾아가지고 그곳을 갖고 이제 포구를 축조를 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세 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 칸으로 나눠서 맨 안쪽을 우리가 이제 제주도 말로 얘기하면 안캐, 한자로 쓰면 내포라고 쓰죠. 그 다음에 중캐, 중포. 그 다음에 밖으로 가서 이제 물대를 맞춰서 바로 나갈 거거나 금방 나갈 것을 이제 외포라고 해서 박해라고 그러죠. 제주의 선인들은 거친 돌을 날라다가 밭담, 울담, 성담도 쌓고 배가 드나드는 포구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포구는 실용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안쪽 내포는 태풍을 피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배들이 정박하고 출항을 앞둔 배들은
가장 바깥인 외포를 이용합니다. 포구 앞에는 큰 바위와 여도 자리했습니다. 거센 바람과 물살을 막기 위해 자연 지형물을 이용한 제주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또 용천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구를 만들기 전에 포구가 갖춰져야 될 지형적인 조건. 첫째, 용천수가 솟아 나와야지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마을이 형성되려고 그러면. 뭐 물이 우조는 거의 용천수니까. 물,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나오는 용천수가 잘 솟아나는 곳을 택했고, 또는 지형적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서 이 파도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하나가 신을 모실 만한 신성시한 곳이 있는 곳,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그곳에 포구가 포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을이 만들어지고. 제주의 포구 중에서도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포구입니다. 포구 정면으로 수중 암초인 여가 거센 파도의 흐름을 막아줍니다. 넓은 바위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 조업을 마친 배들은 바위 사이를 굽이굽이 돌아 뱃길을 따라 포구로 들어옵니다. 특이하게 신흥리 방사탑은 바다에 서서 마을의 애군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포구 서쪽에는 자그마한 할망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을 어르신들은 할망당을 찾아와 가족의 무사 안녕을 기원합니다. 병을 나오고, 이제 추석에 오고, 오늘 저 딱 할머님 신데 올 사람은 그 날은 저 날 아니 봐도 경행 딱 오는 거. 12월 들은 남은 이젠 그건 해가 다 간 날이라 하여그니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 1년에 두 번, 세 번 경행 제일 들이주게. 애기들 잘 때고 아들들 잘 때는 하는 거 아니? 여 이런 데 다니는 거. 보리수나무의 제주 사투리인 볼래낭을 안에 두고 조그맣게 돌담을 두른 볼래낭 할망낭. 고려 마렵부터 왜구 침범이 잦았던 이날, 왜구에 겁탈당할 뻔한 박씨 처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곳입니다. 제주의 마을 어디나 이런 마을 당들이 한두 개씩은 모셔져 있습니다. 바다에는 당연히 업, 그리고 올라가면서는 농사, 그리고 더 올라가면서는 목축과 수렵이 분포를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와 정확히 일치해서 신앙의 면에서는 바다에는 해신신앙, 위로 올라가면서는 농경신신앙, 그리고 더 올라가면서는 목축과 수렵의 산신신앙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바닷마을 대부분의 곳에서는 이 해신신앙의 모습을 마을마다 한 개씩 정도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해신신앙은 제주도의 당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육지와의 뱃길을 이어주던 제주의 관문이자 유배의 길목, 화북포구입니다. 오늘 화북포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수원에 이르니 판관 정강 씨가 정신을 내었고, 사형이 가장 강력한 형벌이었고, 그 바로 아래 단계가 유배형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양에서 출발을 해서 제주도 이 남해안까지 육로로 이동을 합니다. 예전에 삼남대로라고 했었는데, 이 남해안 쪽에 가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오는 거죠. 바로 이곳, 네, 화북포구나 또는 조천포구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북이 중요한 곳이었죠. 많은 유배인들이 오갔던 화북 포구에서 유배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유배인들이 이 한양에서 출발을 해서 제주도까지 도착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이 제주도에 입도하는 곳으로 이제 활용된 곳이 바로 이 화북포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포구로도 이제 들어왔지만 화북이 이제 대표하는 포구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만큼 꼭 유배인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들어오는 어떤 관문의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화북포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제주 목사가 몸소 돌을 날라 방파제와 선착장을 만들었다는 화북포구. 추사 김정희, 우암 송시열, 여남 최익현 등 당대의 인물들이 제주로 유배를 오며 첫 발을 디뎠던 곳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은 화북포구는 오늘도 묵묵히 저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자리도움으로 유명한 서귀포 보목포구입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배들이 조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바다로 향합니다. 작은 쾌속선 두 척이 큰 배의 뒤를 따릅니다. 세 척의 배가 한 조가 돼서 자리돔을 잡습니다. 자리돔 때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한 자리에 머무른다고 해서 자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돔 때를 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손 잡고 있어, 가만히. 선원들이 바빠졌습니다. 자리돔 때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 큰 배를 중심으로 작은 배들이 주변에서 자리돔 몰이를 하면 자리돔들이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자리돔 때의 위치를 확인하고 넓고 촘촘한 그물을 바다에 뿌립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배에서는 모니터로 자리돔대를 확인합니다. 바다, 밑바다. 그 위에 노랗게 보이는 게 어군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자리돔으로 보고 있지. 그래서 저걸 잡는 거야. 시대가 변하면서 어로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깃배에서 동력선으로 바뀌고 항해술도 발달해서 큰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선원들은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당겨라! 선장의 힘찬 신호에 선원들이 호흡을 맞춰 그물을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세 척의 배가 일심단결해 자리돔대와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어느새 자리돔이 그물 가득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리돔은 떼지어 몰려다니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다고 하지 않고 뜬다고 표현합니다. 천천히. 6월에서 8월 사이 산란기를 맞은 자리돔이 통통하게 살이 오릅니다.
이제부터는 파닥파닥 살아 움직이는 자리돔을 재빨리 무트로 옮겨야 합니다. 자리를 실은 운반선이 보목폭으로 들어옵니다. 폭우에서는 배가 들어올 때에 맞춰 파시가 열립니다.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어종과 달리 갓 잡은 자리돔은 폭우에서 바로 직거래됩니다. 능숙한 솜씨로 비늘을 벗기고 지느러미를 잘라내 먹기 좋게 손질합니다. 예로부터 제주도 해안에서 잘 잡히는 자리돔은 1년 내에 줄인 배를 채워주고 생계를 유지해줬습니다. 지금도 지역 주민들에게 효자 생선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이걸로 해서 밥 먹고 살고 자식들도 다 가르치고. 자리돔은 제주도의 여름 별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리돔으로 만든 물회를 다섯 번만 먹으면 무더위 보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칼슘이 풍부하고 맛이 고소해서 횟감으로는 물론 구이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늦봄에서 초여름이 자리돔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며칠 전에 사다 먹고 또 사러 왔어요. 아, 저기 뭐 직구섬 자리 최고 유명하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자리 아니요. 큰 자리돔은 비늘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소금을 뿌려 구워 먹습니다. 제주의 자리돔은 크기가 작고 뼈가 비교적 연해서 뼈째로 회를 썹니다. 크기가 작은 자리돔으로는 물회를 만듭니다. 자리돔을 뼈째 잘게 썰어 각종 채소와 된장, 식초에 버무려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제주 바다, 자연 그대로의 청정함이 가득합니다. 초여름,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주는데 자리돔만한 것도 없습니다. 보목마을 앞바다가 자리돔잡이로 분주한 6월, 포구에서는 한바탕 자리돔 축제가 열립니다. 자리돔 축제의 묘미는 맨손으로 자리돔 잡기. 아이들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시작! 아이들은 아무런 도구 없이 맨손으로 날랜 자리돔을 잡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비닐봉지를 이용해 물 반, 고기 반 자리돔을 떠 담습니다.
애들 즐길 거리도 다양하게 있고 뭐 먹을거리도 있어서 애들이랑 같이 오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이 계절에 자리동도 사실 집에서 잘 이렇게 주위에서 잘 볼 수 없었는데 여기 나와서 봉알도 잡고 바다도 보면서 체험까지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자리동을 한번 먹어보면 동 특유의 고소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뼈째 씹어먹는 맛은 다른 생선 맛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입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어요. 한길이 아주 부드럽고 아주 맛있습니다. 아유, 한번 와서 먹을만하네요. 부모님 와가지고. 이제 제주의 전통 목선 태우를 타고 자리돔 잡는 풍경은 사라졌지만 한 곳에 머물며 서식하는 자리돔처럼 언제나 그곳에 가면 보목포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 제주 포구의 원형이 남아있는 남원읍 위밀입니다. 한때 바다로 나가는 어선들로 북적였을 옛 포구는 이제 고요함이 가득합니다. 평생 제주 곳곳을 누비며 제주다움을 기록해온 사진작가 서재철. 점점 사라져가는 이 포구를 기억하며 누구보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나마 원형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 앞동계 동캐도 그렇고 저 석회도 그렇고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 삼례에 있는 태우고도 그대로 예전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좀 잘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점점 이제 개발 속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매립이 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1960년대 말부터 가끔씩 포구를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서재철 작가. 그러다가 어느 해 선조들이 등짐 지어다 만든 포구들이 시멘트로 포장되고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본격적으로 포구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중반 무렵에 이제 그 포구에 그 시멘트를 이제 덧칠해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고요하게 우리 그 저 돌로 쌓았던 포구들이 시멘트로 덧칠러기 시작하니까 아 이렇게 좀 변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포구 기록을 시작을 한 거죠. 제주 포구들을 이제 기록을 시작한 거죠. 아무도 그 귀함과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 서재철 작가는 곳곳을 누비며 제주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제주의 옛 포구는 지난 80년대 이후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해안도로를 만들면서 목이 잘려나가고 조상의 지혜가 담긴 수많은 포구들은 증개축으로 원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을 어떻게 교묘히 이용하느냐 이런 지혜를 갖고 쌓아놓은 게 바로 제주의 포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아까 3칸으로 나눠요. 이렇게 3칸으로 나눠서 맨 안에는 이제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 그런 쓰는 그 물대를 맞춰서 쓰나 이런 그 자연적인 지형과 또 여기에 그런 그 기상적인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제주 포구의 어떤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육지의 어떤 나루타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제주 포구가 그렇게 귀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좀 잘 보존해서 놔뒀으면 지금쯤은 아주 커다란 우리가 좀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떤 관광 자원으로도 대단한 것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 1, 2 마을에는 옛 포구의 원형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물을 펼쳐놓은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지은 망장포입니다. 고려 말 몽골의 지배를 받던 시기 목마장에 말을 실어 나르던 조공포였습니다. 최근 보수 작업을 통해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포구를 따라 거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쪽에서 지금 저쪽으로 나가는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 조간대가 좀 깁니다. 그래서 배들이 드나드는 데를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배가 들어오는 그 길목을 이렇게 그 여기 주민들이 그거를 배 밑창이 이제 파괴가 안 되게끔 돌을 일궈가지고 그대로 길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막대를 꼽아가지고 글로 따라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포구였었는데 지금 여기는 옛 지형 그대로 이런 커다란 암벽을 등에 지고 또 마을이 뒤에 있고 이 앞에다 작지만은 이 포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용을 했었던 겁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 삼리에는 퇴웃개라는 옛 포구가 있습니다. 제주의 전통 목선인 퇴우와 바다로 드나드는 목을 뜻하는 개가 합쳐져 퇴우가 드나드는 포구를 말합니다. 한라산에서 구상나무를 잘라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퇴우를 만들어서 여기다 퇴우 정박을 시켰던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오면 퇴우가 한 10척이 쭉 세워져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와 같은 시설을 해가지고 볼 수가 없지만 제주도 내에서 퇴우만 세우는 퇴우계를 만드는 것은 이곳이 유일한 곳입니다. 퇴우를 메어놓던 퇴우계 일대에는 신금울이라고 하는 용천수가 솟아납니다.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가 해안가에서 솟아오른 것이 용천수입니다. 바로 바다와 접한 신금울은 수량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물이 펑펑 솟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수량이 풍부하고 깨끗해 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됐습니다. 제주의 생명수라고 하는 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 포구에는 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를 지켜준 그 생명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만으로도 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금 현재 보면은 삼양 일동의 큰물 같은 경우에 옛 포구가 거의 옛 형태가 거의 남아 있는 포구 중에 하나지만은 지금도 거기에 용출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만 가꾸고 잘 보존하면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제주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지금도 섬에 뿌리 내린 모든 생명들은 한라산과 곶자왈을 거쳐 흘러나오는 물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해안가 마을 사람들에게 포구와 용천수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포구의 낡은 돌담과 바다가 만나는 자리마다 솟구치는 용천수는 제주의 오랜 풍경입니다. 검은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주변에도 용천수가 여러 군데서 솟아납니다. 1년 내내 차가운 용천수가 솟아서 예로부터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거나 빨래를 하고 목욕을 했습니다.
용천수가 솟아나는 물통은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가 오가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가 됐습니다. 저녁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제주의 서쪽 한경면 용수포구입니다. 배 몇 척이 조용히 쉬고 있는 한적한 포구에 사람들이 카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용수포구를 출발한 카약은 차귀도와 수월봉이 감싸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천천히 유영합니다. 제주도 포구가 이게 정박된 배들이 조금 많이 없어서 이렇게 카약 탄 사람들도 많고 뭐 다이빙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게 냄새가 좀 안 나요. 제주도 포구가 그것 때문에 뭐 한 2, 3km 내에 하나씩 있는 이 포구들 때문에 일단 도민으로서는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선인장 자생지로 유명한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입니다. 이곳에도 해양 스포츠를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잔잔한 물살에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산호와 다채로운 물고기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서 월령 포구는 다이빙과 스노클링의 명소가 됐습니다. 바다가 잔잔하면서 맑은 에메랄드빛의 이국적 분위기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월령포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하는 스킨스쿠버와는 달리 스노클링은 기본 장비만 있으면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마음껏 누빌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일단 편하죠. 편하고 제주는 안에서 볼거리도 많고 재밌죠. 여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이렇게 발밑에 폭우 물속을 보면요, 제주도 물속을 보면은 여기는 안 들어가고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도 안 들어가고는 못 참을 정도로 예쁘거든요. 낮에도 예쁘고 밤에도 예쁘고 노을 질 때도 그냥 여기가 주황색 한복 치마같이 예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공간이에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포구. 이제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탐험의 장이자 힐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구좌읍 하도리 바닷가. 지난 9월 이곳에서 해녀들을 위한 특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춤과 음악, 미술, 이야기 등 각기 다른 예술이 제주 해녀들의 일상을 담아냈는데요. 무용수들은 제주 섬 해녀들의 일상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무대가 아닌 실제 바다에서 옛 제주 해녀들이 입었던 잠수복 소중이를 입고 바다를 누볐던 강인한 제주 여성의 기상을 춤사 위에 녹여냅니다. 춤은 사실 오래전부터 늘 추어왔던 춤이에요. 민속춤은 아니지만. 그런데 언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춤추는 해녀들이 해녀들의 물타약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나? 그 말을 듣고서는 맞아, 우리는 해녀 삼촌들의 태약도 한 번 안 들어보고 춤을 췄어. 그러면서 기존에 춤췄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됐고요. 무용수들의 멋진 무대에 하도리 마을 해녀들도 노래와 춤으로 화답합니다. 50대에서 70대 현직 해녀들로 구성된 하도 해녀 합창단입니다. 꽃다운 소녀 시절부터 할머니가 될 때까지 평생을 깊은 바다에 들어가 물질하며 살아온 삶의 하모니가 하도리 바다에 울려 퍼집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옛날, 해녀라는 숙명을 안고 태어난 제주의 여인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더운 날, 추운 날 할 것 없이 거친 바다를 향해 폭우로 걸어나갔던 해녀의 길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축복받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더라!
세계 지질공원 수월봉을 품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앞바다입니다. 자군의 포구 공연장에서 어촌계 해녀들이 미녀장단에 맞춰 춤을 춥니다. 한쪽에서는 잠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몸풀기를 합니다. 전국에서 온 200여 명의 수영인들이 해녀들과 함께 수월봉 해안선을 따라 바다 수영에 나섰습니다. 수영인들은 제주 바다를 마음껏 헤엄칩니다. 해녀 어머니들도 이에 뒤질세라 퇴악을 안고 힘차게 바다로 나아갑니다. 조류와 바람을 헤쳐나가야 하는 바다 수영의 묘미를 오늘 제대로 느껴봅니다. 바다 속 아름다운 풍경은 덤입니다. 바닷물이 너무 깨끗해요. 제주도 완전 짱. 바다 좋죠. 이게 밑에 아까 오다 보니까 그냥 자리 때들도 쫙 지나가고. 힘차게 유영하는 물고기 떼, 돌고래 떼의 응원을 받으며 해녀 어머니들도 오늘의 축제를 즐깁니다. 이렇게 각지에서 다 수영대회 온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녀도 한번 함께 합류를 해가지고 우리 실력도 한번 빨리 해볼까 해서 했는데 아주 영광이고 기분이 좋았네요. 해녀 문화 바로 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수영대회는 해녀와 레포츠인들 간의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그동안 바다를 사이에 두고 종종 있었던 지역 주민들과 레포츠인들 간의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오고 가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용기가 되네. 레포츠인들하고 이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갈등이 많았는데 주민은 레포츠인들 이해하고 레포츠인들은 주민 배려하는 이 문화가 여기서 생겨나는 것 같아서 참석해서 참 뜻깊습니다. 수영대회가 모두 끝나고 자군의 포구는 다시 한적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산 마을의 너른 들을 지나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인 자구내가 포구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 당시 만들어진 민간 등대인 도대뿔이 아직도 자구내 포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나무에 송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주변에 불이 밝아서 이 불빛이, 이 도대뿔의 불빛이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주변에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해 멀리 나가더라도 이 도대뿔에서 발산되는 빛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불빛이었다고. 날카로운 용암지대가 널려있는 제주바다에서는 밤마다 위치를 알려줄 불이 필요했습니다. 제주 어부들의 고단한 삶에 불을 밝히고
바다의 길잡이가 돼주었던 도댓불. 조상들의 삶과 애환이 느껴지는 제주 바다의 유산입니다. 제주인들이 형성해온 오랜 문화유산, 문화유산이라고 하시는 포구와 등대, 또 그 위에 용천수라든지 많은 문화유산들이 시간의 흐름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한번 이 시점에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제주 사람들의 삶의 정체성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이 사라지는 제주의 개발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불이 꺼져버린 자군의 포구의 도대불은 오늘도 소박한 자태로 수월봉 앞바다와 차귀도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과 척박한 땅. 살기 위해 제주 사람들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자연에 맞서지 않고 슬기롭게 순응하며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간 제주 사람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현대인들에게는 해양 스포츠의 공간으로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 제주 포구. 언제나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제주의 풍경으로 남기를 바랍니다.